안녕하십니까. 똑똑 여기는 인생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눴던 사례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잘 생활하고 계시는지 친구관계나 가족관계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례를 통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어르신들 요새 고령화 시대가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참 건강하시게 연세 들어가시고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어르신 같다는 생각이 안 들 만큼 젊은 언니, 젊은 오빠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나중에 그 연애하시는 거, 이성을 만나시는 거 이런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걸 원한다고 상담하시는 사례도 점점 많이 의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르신들이 이성교제를 노후에 하시면서 또 한 가지 빠뜨리지 않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돈이 있어야지 노인이 됐을 때 연애도 하겠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어르신들의 이성교제를 두고 지갑 속에 로맨스 그레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갑 안에 경제적인 게 지원이 될 때 이성교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편의 사례 준비한 사례 중에 첫 번째 사례가 시아버님이 연애를 하십니다. 근데 지금 연애가 끝나셨습니다. 라고 상담해 주신 며느리의 사례이고요. 두 번째 사례에서는 아버님이 그 아들네 가족하고 집을 합치셨어요. 따로 사시다가. 근데 처음엔 좋았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라고 저에게 상담해 주신 그런 사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지금 며느님이 상담을 하셨거든요. 근데 시아버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가 하면 91세 되십니다. 91살이에요. 근데 이 아버님은 한 20년쯤 전에 어머님과 사별을 하셨답니다. 그럼 20년 전이면 한 70세 정도 되시죠? 근데 어머님과 사별을 하시고 그 해가 바뀌기 전에 아버님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입장에서는 의아하기도 하고, 그쵸? 해도 바뀌지 않았는데 아버님이 어떻게 새로운 여자친구 해서 의아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머님과 사별을 경험하신 다음에 아버님이 하루가 다르게 너무 울적하고 기운 없어 보이셨는데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시고 나서는 활력이 느껴지시고 또 생기가 살아나시고 하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도 이 마음이 좀 반반이었던 거죠. 아, 너무 빠른데 라는 생각과 함께 그래도 좀 다행이다 라는 생각. 그런데 마음 한켠에 조금 찜찜함은 영 가시지는 않은 채 조금 남아있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아버님이 연세가 70 정도 되셨는데요. 여자친구분이 나이가 몇인가 하면 20살 차이가 나는 50이었대요. 근데 이 두 분이요. 연애를 자그마치 얼만큼 했냐면 최근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할아버님은 70에 만나서 91살이 되신 거고 여자친구분은 50에 이 할아버님을 만나셔서 70세까지 연애를 하신 거예요. 거의 20년 동안을 이렇게 연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두 달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을 만나 오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헤어지셨대요, 최근에.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게 마음을 많이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너무 지금 당황스러운 그런 상태예요. 근데 며느리는 한 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당사자인 시아버님은 충격이 얼만큼 크겠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연애를 하시는 모습을 며느님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며느님도 깊숙한 자세한 얘기까지는 몰라도 며느님이 눈으로 관찰하실 수 있는 부분만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게 이 정도였어요. 아버님이 여자친구분에게 두 분이 데이트하는 모습이 이렇답니다. 여자친구분이 그냥 혼자 이렇게 오고 싶을 때 오고 하지 않으시고 아버님이 여자친구 보고 싶을 때 전화를 하신대요. 놀러와 라고 전화를 하면 여자친구분이 택시를 타고 뿅 하고 오신대요. 그러면 아버님이
대문 밖에 나가 계시다가 그 택시비를 딱 주고 여자친구분 모시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집에서 노시는 경우도 있고 주로는 두 분이서 외출을 하시는데 쇼핑을 나가신대요. 그래서 여자친구분이 좋아하시는 뭐 가방도 사주고 시계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이렇게 쇼핑을 해서 한가득 들고 들어오신대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또 저녁도 드시고 노시다가 그리고 또 이제 집에 가시는데 가실 때도 여전히 아버님이 택시를 부르면 여자친구분은 그 택시를 타고 가시고 오고 가는 택시비는 아버님이 다 대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내셨어요. 이렇게를 20년을 지내셨고요. 어느 날은 그러니까 여자친구분이 스스로 먼저 오시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전화해서 오실 수 있으면 오셨던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아버님이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하셔서 놀러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자친구분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저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은 여자친구인데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병원비를 또 입금을 해드렸대요. 병원 얼른 병원 갔다 오라고. 그래서 치료도 받고 영양제도 받고 오라고 병원비를 넉넉하게 보내주셨대요. 그럼 이제 며칠 지나서 여자친구분이 좀 나으신 것 같으면 그때 또 전화해서 택시 타고 또 놀러 오시곤 이게 반복이 됐는데 이 생활이 20년이었던 거죠. 근데 얼마 전에는 아버님이 놀러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자친구분이 영 못 오시더니 하루는 여자친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버님한테 제가요 큰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대요. 그러니까 병원비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큰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큰 거금을 요구를 하셨던 거예요. 여자친구분이. 근데 아버님이 며느리가 생각할 때 아버님이라면 우리 아버님이라면 큰 병이어도 또 큰 돈이 들어가도 늘 병원비라든가 뭐 택시비라든가 모든 그 쇼핑이라든가 돈 들어가는 데이트 비용을 아버님이 다 아낌없이 쓰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그 수술비 쪽에 큰 돈을 보내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님이 이번에는 내가 그거는 못 대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버님의 말씀도 참 놀라웠지만 아버님이 병원비 그 큰 수술비를 못 대준다고 얘기를 하자 이 여자친구분은 그 자리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렸대요. 여러 가지가 이제 며느님은 놀라움 놀라움의 반복인 거죠.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아버님이라고 하면 여자친구분을 좀 잡거나 설득하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버님이 이번에는 여자친구를 잡지 않더래요.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연락을 취하거나 매달리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이 두 분의 20년간의 연애 사건은 종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지금 이제 집에서 계속 생활을 하시는데 며느리가 보기에 기운도 없어 보이시고 하루하루 왠지 좀 살도 조금씩 빠지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며느리 된 입장에서 이 아버님이요 다른 어르신들과 다르게 사별을 하자마자 거의 바로 여자친구를 사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할아버님은 며느리 생각에 헤어지시는 거에 대한 회복을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이 돈이 많으신 분이니까 며느리 생각에는 그 새로운 여자친구를 위해서 돈을 너무 많이 쓰기도 했지만 가지고 있는 게 돈인데 이 가지고 있는 걸 좀 써서 아버님이 필요한 거를 얻는다 하면 뭐 그건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새로운 사람으로서 사별을 치료를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이번에도 이별을 하셨을 때 며느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여자친구분을 만나시게 해드리는 게 맞을지 뭐 이렇게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자꾸 시무룩해지고 살이 자꾸 빠지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상담을 하셨던 사례예요. 근데 아버님이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연세가 많으세요. 연세가 90이 넘으신 분이어서 일단 그것도 걱정이고요. 또
20년을 사귀셨다고 하면은요, 20년을 사귀다가 헤어지셨다라고 하면, 20년을 같이 살다가 헤어진 것만큼이나, 즉, 사별만큼이나 큰 충격을 받으셨을 거란 얘기예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주는 세월이. 그래서 그러저러한 걸 생각하면 아버님은 지금 상당히 힘든 시간을 혼자 인내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아버님을 모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이렇게 아버님을 좀 바쁘게 해드려라. 그래서 슬픔에 계속 빠져 계시지 않도록 해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그게 안된게 코로나도 있고요. 연세도 많으셔서 바쁘게 해드리면 더 몸이 축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몸을 많이 쓰시는 거는 좀 어려우실 테니까, 아버님을 위해서 맛있는 거를 사드리는 동네에서 외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며느님이 좀 수고스럽겠지만 음식을 좀 준비하시고 아버님 친구들을 집으로 좀 초대를 하신다든가 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생각을 늘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버님이 20년 동안 연애를 해 오시면서 가족들에게 그 어떻게 데이트를 하시는지 이 연애사, 왜 그날그날 있었던 일들을 원래는 이성교제 하시는 분들 보면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와서 다 얘기하고 싶어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자랑도 하고 싶고, 나 오늘 어디 갔었어요? 뭐 먹었어요? 내 여자친구가 이런 거 해줬어요? 라고 자랑도 하고 싶었을 법한데, 아버님은 그동안 그런 얘기를 이렇게 세세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좋았던 얘기도 있었겠지만, 속상했던 때도 있으셨을 텐데, 그런 얘기도 해오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쯤은 아버님 마음속에 있는 20년 동안의 묵었던 이야기들을 좀 들어주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아무리 20년 동안 묵혀놓은 이야기라고 해도 내 연애사인데 며느리한테 이걸 털어놓을 수 있겠어요? 그건 잘안될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친구분들을 많이 초대해 드리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음식 장만해 드리고 친구분들 초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시는 거 봤다고 하면 좀 자리를 비워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밖에 나가셔서 복지관도 다니시고 경로당도 다니시고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활력을 느끼시면서 치유가 서서히 되실 텐데 지금 아버님은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에요. 아직은 집에 머무르면서 마음을 좀 추스려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나중에 권해드리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분들 대동해서 아버님이 이야기 많이 나누시는 거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봤어요. 근데 며느님이랑 아버님이랑 조금 유대 관계가 있으셔서 아버님 님이 너무 힘들 때 저녁 시간 이럴 때는 조금 조금씩 얘기는 하신대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들어봤더니 이 여자친구분이 사귀실 때 아버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좀 이상한 거 느꼈죠. 두 분이 원래 데이트를 하신다 그러면 어디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만난다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연락을 할 때도 있지만 저쪽에서 연락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일방적으로 남자 쪽에서 할아버님이 계속 연락을 하면 시간 되면 오고 할아버님이 연락을 했는데 시간이 안 되면 오늘은 못 간다고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분에게는 다른 남자친구 또는 애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님은 돈이 많은 분이니까 연세가 많으셔도 만나 준 거예요. 20년 동안. 그래서 아버님이 연락을 하면 택시 타고 왔죠. 근데 어느 날은 놀러 오라고 연락을 했을 때, 아, 오늘은 몸이 좀안 좋아서 안 가요, 못 가요, 라고 얘기를 한 날은 다른 남자친구와 약속이 있는 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아버님이 처음에는 모르셨는데 몇번 반복이 되다, 보세요. 20년을 만났는데 그거 하나쯤 눈치 못 채셨겠어요? 그러니까 20년을 만나면서 그걸 아시게 된 거예요. 아시게 됐지만 그래도 내 옆에 있어 주니까 얼마 만에 한 번씩 만나더라도 할아버지는 그거는 눈 감아 주셨던 거죠. 근데 그래서 서운함을 느끼고 관계가 조금 이렇게 흔들흔들 되던 찰나인데
거금을 너무 큰 돈을 요구를 하니까 할아버님이 그동안에 이제 멀어졌던 마음과 보태어져서 안 되겠다 이제는 하고 결단을 내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할아버님이 대단하신 것 같은 게 그걸 알면서도 20년 만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마지막 부분에서도 매듭 짓기가 어려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아버님이 이 여자친구에게 조금 맞춰준다고 하면 좋은 편이고 좀 끌려다니셨던 편인데 마지막까지도 끌려가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거절했다는 건 굉장히 잘하신 부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쓰여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담은 며느님이 저한테 해주셨잖아요. 근데 원래 이런 역할은요, 며느님이 그 역할을 하실 게 아니라 아드님이 그 역할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아들한테 얘기하는 게 편하지, 며느리한테 내가 연애사를 얘기하는 게 편하지는 않거든요. 아드님이 아버님한테 술한잔 따라드리면서 아버지랑 부자지간에 그런 소개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아버님에게 참 도움이 되실 텐데 지금 보니까 아드님이 그 역할을 못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크게 문제 되지 않고 아버님이 잘 지내시는 것 같지만 아들과 딸들이 예전보다 더 자주 찾아뵈야 돼요. 그리고 아버님을 더잘 챙겨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자주 찾아뵙고 챙겨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한 측면에서는요, 아버님에 대한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어른들은요, 늘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괜찮다, 괜찮다라는 말을 하세요. 나는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그게 진짜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에 대해서 좀더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유심히 지켜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건 며느님이 하실 역할이고요. 그거 이전에 평소에 아버님의 속마음을 이야기 들어드리는 말벗이 되어드리는 역할은 아드님이 하셔야 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역할을 지금 며느님이 같이 산다고 해서 이 며느님만 꼭 하시라는 법은 없어요. 다른 자제분들 있죠? 예. 돌아가면서 시간 짜서 계획하에 아버님 특별히 더요한몇달 동안은 자주 찾아뵈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녀들이 아버님이 귀찮을 만큼 자주 찾아뵈셔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댁은 연애가 끝난 그런 아버님의 사례였지만 아버님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이때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사별보다 더큰 충격을 지금 받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20년 동안의 그 이야기도 들어드리면서 20년 동안 마음을 채웠던 그게 이제 빠져나가면서 허전한 이 마음을 자녀들이 어떻게 채워드릴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새로운 여자친구를 또 만들어 드릴까요? 이 질문도 하셨잖아요. 그거는 지금은 조금 보류를 해 두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상처가 너무 클 때는요, 뭐가 와도 그게 그 고대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조금 치유가 되시면 제가 생각에는 아버님이 처음에 사별하셨을 때 스스로 여자친구 만드셨죠? 아버님이 이번에도 조금 스스로 어느 정도만 치유가 되시면 복지관도 다니시고 하면서 꼭 1대1의 여자친구 아니어도요, 이렇게 여럿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분들 많이 사귀실 것 같아요. 성격이 그게 되시는 할아버지세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아버님 스스로 바깥으로 나가시기 전까지는 집 안에서 며느님이 계속 관찰하고 계속 챙겨드리는 역할 하시는 거 하고 그리고 아드님이 자주자주 아버님과 술자리나 이걸 통해서 대화를 많이 나눠드리는 친구의 역할을 해드리는 거, 그리고 진짜 주변의 친구들을 많이 집으로 초대하는 거, 요세 가지를 실천을 하신다면 아버님은 그래도 너무 힘겹지 않게 이 고비를 극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91세에 여자친구가 헤어진다. 또 70세부터 91세까지 약 20년을 한 사람과 연애를 하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사별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이분과 오랫동안 사귀었으면 물론 이분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할아버지가 눈치챘겠지만 만약에 이 두 분이 연애를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만나는 연애 기간을 가지신 후에 재혼을 하셨다면 또 좀 문제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분이 남자친구 있던 그 남자친구분을 정리하고 할아버지하고 재혼을 하셨다면 이 두 분의 관계는 지금하고는 또 좀 다른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할아버님이 지금 힘든 시기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족들이 열심히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봐서 머지않은 시간 안에 극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91세 할아버지의 연애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럼 주변 어르신분들 나중에 혼자 계실 때는 어떻게 대처 나가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 그렇죠. 어르신들이 뭐 배우자도 있으시고 이렇게 같이 사실 때는 괜찮은데 혼자 되실 때는 일단은 초기에는 흔들리세요. 누구나 뭐랑 같은가 하면 우리가 두 다리로 지탱하고 서 있다가 한쪽 다리가 땅에서 떨어졌을 때 균형을 잡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균형을 삶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 시간이 어르신들께는 필요해요. 그러면 균형을 잘 잡으실 수 있도록 보조 받침대의 역할을 우리가 해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 보조 받침대의 역할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 친구가 되어드려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드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이런 경험을 하면요, 심리적으로도 충격을 받지만 일단 신체적으로도 많이 쇠약해지세요. 그래서 소진이라고 하죠, 우리가. 소진이 많이 되시기 때문에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영양식이라든가 맛 좋은 음식들로서 일단 신체적인 걸 보완을 해드리면 보세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심리적으로 좀 우울감이 생기죠. 근데 맛있는 걸 먹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즐거워져요. 행복해져요. 그것처럼 아버님이 평소에 좋아하셨던 거 또는 남들이 얘기하는 원기의 회복에 좋다고 하는 그런 음식들도 또 많이 해드리고요. 여건이 되신다고 하면 가까운 곳으로 가족들이 모시고 나들이나 여행을 다녀오시는 거 그런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해드린다든가 이런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조금 시간을 갖고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20년 정도 만나시다가 이별을 하셨다 또는 배우자와 오랫동안 함께 사시다가 사별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기간은요 어떤 정상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어느 정도 추스려지면 그때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성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드리는 거는 그때쯤 좀 뒤로 미루시고 나머지는 가족의 역할, 가족의 숙제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족들이 좀 힘을 모아서 어르신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자주 찾아뵙고 안부 전화도 더 자주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할아버지가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 사별하시고 혼자 되셨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되신 채로 혼자 계속 살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성격이 좀 가정적이고 따뜻하고 이런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랑 사별하시고 나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유난히 외로움을 좀 많이 타셨겠죠. 근데 외롭기는 해도 아이 사별하면 다들 외로울 거야 라고 나만 이런 거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혼자 지내셨는데 어느 날 아들이 와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돈이 좀 필요한데 그 저 돈 좀 보태주시고 집 팔고 해서 저랑 같이 사시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안 그래도 마침 외롭던 차였고
또 아들하고 할아버지는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자 간에 사이가 참 좋은 그런 부자였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집을 합치는 거에 대해서 뭐 깊이 생각하거나 많이 이렇게 갈등을 하거나 하지 않고 쉽게 흔쾌히 그렇게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집하고 아들 집이 합쳐졌습니다. 즉 할아버지가 아들 집으로 들어가서 사시게 된 거죠. 너무 좋더래요. 가족의 정을 이게 얼마 만에 느끼는 거냐. 할머니하고 사실 때는 가족의 정을 늘 느꼈는데 이제는 그걸 못 느껴서 너무 외롭다 하다가 다시 가족의 정을 느끼니까 더 달콤하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분도 성격이 좀 이렇게 여유롭고 유하고 뭐 털털하고 이런 며느리였어서 좀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한 배려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 이게 사람 사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생활도 얼마 지나지 않은 찰나에 할아버지가 조금씩 조금씩 같이 사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뭐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혼자 살던 분들은 자유로움이라는 걸 느끼고 살았잖아요.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자유로움이 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뭐가 그렇게 제일 안 자유로우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혼자 살 때는 노인이요. 혼자 살면 혼자 사는 노인 집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아지트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늘 놀러를 왔던 거죠. 이 집으로. 그러면 뭐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거기서 만나서 점심 드시고 누워서 여유롭게 얘기도 나누시다가 저녁에 헤어지시고 이런 게 아주 거리낄 거 없이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합치고 나서는 며느리가 그러지 마세요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아직까지 한 번도 친구를 집에 초대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제 그것도 좀 불편했고요. 그 다음에 날씨가 더워지는데 아우 옛날 같았으면 혼자 살 때 더운 여름에는요 저 그냥 이렇게 사각 팬티바람으로 집에서 지내면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못하잖아요. 왜냐면 며느리도 있죠. 손주들도 있죠. 근데 어떻게 속옷 차림으로 지내요. 그게 이제 안 돼. 그것도 또 불편해요. 라면서 이거는 약간 웃으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샤워하고 나올 때 옛날에는 샤워하고 그냥 나와서 뭐 드라이도 하고 자연바람에 말렸는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옷을 아유 그 눅눅한 욕실에서 옷을 다 입고 나와야 돼요.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도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라고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어찌 보면 소소한 거일 수도 있지만 이게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또 지금 못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원래 혼자 사실 때는요 저녁에 잠이 잘 안 온다 그러면 거실에 나가서 소파에 앉아서 혼자 술 와인이든 뭐든 술 한 잔 드시면서 좋아하는 영화를 보셨대요.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 늦은 시간에 가족들 다 자는 시간에 할아버지가 거실에 나와서 와인 드시면서 영화 본다? 이거 가족들이 자는데 방해가 될까 봐 불편해서 그것도 못하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혼자 살 때는 식사를 언제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같이 사니까 식사를 같이 시간 맞춰서 해야 되더래요. 특히 언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녁이요. 저녁을 가족이 다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은 저녁이 좀 이게 여유가 있으니까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오면 그때 저녁을 같이 먹는데요. 아들, 며느리, 손주들, 할아버지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할아버지도 만약에 내가 먼저 먹어버리면 가족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시간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사실 배가 고프대요.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노인들은 배 고프시겠죠. 근데 그래도 내 배꼽 시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같이 식사를 하려다 보니까 아우 이것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불편한데 이쯤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아유 그냥 옛날에 혼자 살 때가 좋았네. 그러면서 이런 날이 이제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아들한테 나 그냥 다시 분가해서 혼자 산다고 얘기해볼까? 이 생각이 진심에서 또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희하고도 상담했어요. 어떡할까요? 선생님 저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요? 그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조금 생겨요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생각은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상 자유라는 걸 택하잖아요. 선택을 하면 자유라는 거는 혼자 오지 않아요. 외로움도 같이 데리고 오거든요. 그렇죠? 우리 일을 할 때는 만약에 자유를 주면 자유가 혼자 오지 않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감이 따라오듯이 지금 이렇게 집을 합친 경우에는 자유를 선택하면 외로움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만약에 분가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가능하셔야 돼요. 그 자유하고 함께 따라올 외로움을 내가 그 외로움을 즐길 수 있을까? 또는 나라는 사람은 그 외로움을 잘 견딜 수 있을까? 요게 된다고 하면 자유를 선택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이 할아버지로 봐서는요, 그거 못 견디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고민하시는 건 자유냐, 가족의 정의냐, 이둘 중에 하나를 지금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막상 지금이 조금 생활이 불편하다고 해서 자유를 선택하시면은요, 분명히 가족의 이정 때문에 후회를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리고 지금 집을 합치신 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초반기에는 누구나 다 적응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아마 적응하는 시간이었어서 더 불편함을 느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할아버지 모습을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요, 완전 군대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할아버지 생각에는 이것도 하나의 단체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면 단체 생활을 할 때에는 단체가 이 필요로 하는 규칙을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규칙을 잘 지키면서 생활을 하셨던 거죠. 뭔가를 규칙을 지키려고 하면 불편함이 생기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지금은 초반기라 어르신뿐만 아니라 아마도 며느님도 원래 집에서 입고 계시던 편안한 옷 입지 않을걸요? 아마 자세히 보세요. 어르신하고 같이 계시기 때문에 옷도 더 갖춰 입고, 다른 시간도 원래는 어르신 안 계실 때는 자유롭게 친구 만나고 이러셨을 텐데, 지금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아주 잘 지켜서 일찍 일찍 들어오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할아버지뿐 아니라 할아버지, 며느님, 가족 모두가 지금 새로운 가족 관계로 형성된 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시간들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초반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더 깍듯하게, 더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요, 제 생각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만약에 할아버지랑이 6개월 정도 같이 사셨다. 그러면 할아버지 지금하고는 다른 후리후리한 편안한 옷 입으실 것 같아요. 며느님도 다른 친구가 왔을 때는 입고 입지 않을 만한 아주 편안하고 그냥 너무 편안해서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옷들을 입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적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초반부는 조금 견뎌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할아버님이 이거는 좀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은 게 백곱식의 해결이요.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때까지 할아버지는 배가 너무 고프셔요, 만약에. 그럼 이거 견디기 힘들다. 그럼 무슨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권해드린 건그 얘기도 권해드렸어요. 복지관에 다니실 때 요리 프로그램 있거든요. 요리 클러스에 등록하셔서 요리를 좀 배워서 집에 오셔서 늘 며느리가 식사 준비하는데 할아버지가 식사 준비를 좀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손주들이 보기에도 참 보기 좋고. 그래서 그 방법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할아버지가 저녁 드시기까지 너무 배가 늘 고프다라고 하면 조그만 간식을 한 서너 시쯤에 드셔보시는 것도 그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예전에는 이랬죠. 원래 혼자 사시거나 할 때는 내가 복지관 가고 싶은 날은 복지관 가시고, 복지관 가시기 싫거나 아니면 몸 컨디션이 좀안 좋으면 그냥 집에서 최고 편한 자세로 소파에 누워서 책도 보고 TV도 보고 이러셨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셨대요. 그러다가 화분에 물도 주고 뭐 이렇게 지내셨다고 하는데, 요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오늘은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복지관을 안 나가고 집에 계셨다고 해요. 근데 하필 그날 며느리는 아버님이 일어나시면 늘 복지관에 가시니까 아버님 복지관 가시고 난 그 이후 시간쯤에 친구들을 오도록 초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따라 아버님이 복지관을 안 가셨네? 근데 며느리만 당황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도 당황한 거예요. 나 오늘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려고 했는데 갑자기 며느리 친구들이 오니까 어머나 어떻게 해? 그러고 방으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나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할아버지가 배려를 하시느라고 방에서 며느리 친구들 갈 때까지 안 나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오후가 돼서 며느리 친구들이 밥도 먹고 놀다가 갔지요. 갔더니 며느리가 할아버지 방을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와서 이러더니 아버님 죄송해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죄송하다고 얘기했고 할아버지는 아유 아니다 내가 미안하지. 할아버지는 본인이 복지관 안 가신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딱 그 대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서로 간의 배려심이 이 정도라면 가족의 화합은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관련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어르신 앞으로 이 같이 생활하시는 날이 지금까지 같이 생활한 날보다 훨씬 많아지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정하시면서 생활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할아버님이 복지관에 가서 요리 클래스 등록하시는 거 얘기했죠. 그러면 요리 클래스에 등록하셔서 요리를 해 오신단 말이에요. 배워갖고. 근데 요리 교실 같은 데 다녀보시면은요. 요리 그 만드는 거 가르쳐만 주는 게 아니라요. 항상 본인이 만든 건 본인이 싸가지고 집에 가도록 해요. 그래서 요리 클래스는요. 거의 대부분의 요리 교실이 반찬통이나 그릇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비닐봉지라도 꼭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요리 배우러 가는 날 반찬통들 이거 갖고 가요. 갖고 가서 그날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서 이렇게 배우면 그 다음에 시범을 본 다음에 우리 팀이 요리를 하는 거예요. 몇 명이 그룹을 지어서. 그러면 요리를 하고 나면 그거를 팀 인원수만큼 4등분이나 3등분을 해서 각자의 몫을 담아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할아버지가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시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는 날은 요리교실 다녀오신 날로 딱 고정을 해놓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날 하루는 며느님도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귀가하는 거에서는 조금 해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귀가 시간 좀 늦는 날 이렇게 정해놓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며느리가 친구 초대했잖아요. 할아버지도 원래 혼자 사실 때는 친구들이 많이 왔던 집이죠. 그러면 할아버지 친구들도 올 때가 이제 앞으로는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요번과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약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나 누가 우리 집에 방문한다, 손님이 우리 집에 오기로 되어 있다 하는 날들은 그거를 가족들에게 미리 말해주기. 그래서 저는 어느 가정이나 요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뭐가 좋으냐면 노부모하고 성인 자녀하고 같이 살든 아니면 같이 살지 않든 일단 나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고 하면 둘 이상이 산다라고 하면 쬐끄만 화이트보드. 우리 옛날로 치면 쬐끄만 칠판이라고 하죠. 요 그림 액자만한 거 요런 거를 현관쯤에 걸어놓든가 비치를 해놓으면 아무 때고 누구도 아주 자유롭게 가족들에게 왜 가족들이 아 나 이거 얘기를 해야지 했는데 막상 그 시간을 놓쳐서 얘기 못하고 나오는 때 있죠. 그럼 이런 데다가 적어놓는 거죠. 몇 월 며칠 날 친구들이 오기로 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써놓는 거. 또는 가족들에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는데 가족은 자고 있어서 내가 외출해야 된다. 아니면 가족들이 먼저 외출했다 그러면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나 오늘 좀 늦어요. 약속이 있어서. 이런 거 써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화이트보드가 쬐끔해도 좋아요. 집에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어르신들이 휴대폰을 아주 잘 다루시는 분들, 즉 SNS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어르신과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단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집에서 깜빡하고 집에서 얘기 못하고 나왔다 하는 거 밖에 나와서 생각나시면 생각나실 때 미리미리 거기다가 글로 올려놓으면 가족 간에 좀 약속이 될 수도 있고 대화도 원활하게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댁은 가족이 3대가 살고 있는 가족인데 3대가 함께 산 지 얼마 안 된 그런 가족의 모습이에요. 요즘 주변에서 보면요. 따로 살다가 같이 살게 되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그런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효에 대한 생각이 더 커졌나? 효의식이 더 많아졌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닌 경우에는 자녀들도 봐줘야 되고 또는 뭐 살림도 좀 도움도 받고 서로의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때문에 같이 합쳐서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요즘 3세대가 같이 사는 모습들을 예전보다는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어서 그러면 여러 세대 또 여러 사람이 한 가정에서 같이 살 때는 우리가 약속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그 약속들은 잘 지켜가면서 생활을 하신다면 불편함은 최소화되고 또 우리가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또 극대화돼서 훨씬 화목한 가정이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르신도 현명하셔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불편함 안 주면서 근데 속마음은 그거는 굳건하신 것 같아요. 같이 계속 살 거예요. 이런 마음은 굳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보기 좋았던 사례였습니다. 혹시 이렇게 자녀 세대하고 함께 사는 거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죠. 제가 아는 언니가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끔 남편의 눈치가 보인다고 하거든요. 예, 제가 이제 뭔가 조금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려면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부모님과 따로 살다가 나중에 함께 살게 될 때는 서로 간에 조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 배려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좀 불편함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 질문하신 경우는 따님이 부모님을 모시게 될 경우를 얘기를 했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따님도 중요하고요. 그 사위분도 중요하겠지만 따님이 교통정리의 역할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쪽의 얘기를 수시로 들어서 그러니까 수시로 듣는다는 건 얘기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아유 요즘 어떻게 뭐 불편한 건 없으세요? 라고 이렇게 좀 상담자 아닌 상담자처럼 아버님 얘기도 아버지 요새 어떻게 행복하세요? 뭐 이렇게도 물어보고 또 남편한테도 짝꿍 요새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데 어때? 좋은 점도 있어? 안 좋은 점도 있어? 이렇게 물어도 보고 자유롭게 좀 더 대화를 많이 해서 이분들의 생각을 파악해서 중간에 조율을 하는 그런 교통정리를 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예전에는 결혼을 하면 시댁에서 많이 살았죠. 그러니까 아들네하고 같이 많이 사셨죠. 그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들이 교통정리를 했어야 됐거든요. 양쪽의 입장이 다르니까. 그것처럼 지금 언니 되시는 분은 그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된다라고 할 때는 양쪽의 입장을 자주 들어서 양쪽의 입장을 잘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편한 역할은 아니에요. 조금 불편하고 신경을 더 써야 되겠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결과적으로는 가족,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리는 거,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편의 사례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을
엿봤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은 91세가 되셨는데 20년 동안 사귀었던 애인과 여자친구와 이별을 하셨어서 저희가 좀 마음이 아팠던 그런 사례였어요. 사별하신 것만큼이나 충격이 크실 테니까 가족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드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사례에서는 아들네하고 합가 집을 합치신 할아버지 사례였고요. 이분은 합치실 때는 외롭지 않아서 참 처음엔 좋았는데 조금 여러 날 살다 보니까 불편함이 좀 생기더라, 즉 자유가 좀 없어지더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와 가족의 정 함께 느끼시려면 가족들이 서로 의견을 자꾸 교환하고 사소한 일도 먼저 배려하고 또 약속 같은 거 있으시면 미리미리 얘기를 해서 가족들이 그 시간은 좀 피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서로 간의 노력을 조금만 한다면 지금 적응하는 시간이 지나가면 좀 더 윤택하게, 윤활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가족들이 잘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편의 사례를 통해서 어르신과 어르신들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다른 유익한 사례를 준비해와서 어르신들의 생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